제가 조제 뭐 은행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은행은 BOG, 뱅크 오브 조지아, 그다음에 TBC 뱅크, 그다음에 리버티 뱅크. 미국 리버티 뱅크하고는 틀립니다. 은행들이 뭐 조지아의 3대 은행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기에 환율들은 거의 다 아니 이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세 군데가. 그리고 요거보다 좀 아래급에 뭐 테라 뱅크, 리퍼브릭 뱅크, 뭐 프로크레딧 뱅크 이런 은행들이 있지만 거기들은 뭐 거기들도 뭐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자들을 조금 더 줍니다. 그 은행들이. 그리고 그 밑에 뭐 프라이빗 뱅크 이런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시는데 사실은 지점에 따라 이 통장을 개설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이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점들이 뭐안 해준다 그런다든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군데 지점을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게 조지아 핸드폰 번호입니다. 꼭 조지아 번호가 있어야지 통장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주소지를 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했다. 아니면 또는 뭐 장기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냥 주소를 주기만 합니다. 그게 뭐 레지스트리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두 가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여권 여권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주소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 통장 개설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통장 개설들을 안 해준다. 그럴 때는 BOG, 그러니까 뱅크 오브 조지아에서 만든 솔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솔로가 프라이빗 VIP 서비스 같은 건데 조지아에는 아직까지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빗 카드라 그러죠. 다 대부분 직불 카드입니다. 그래서 솔로 카드 역시도 돈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 회비가 1년에 약 200나리 정도 합니다. 200나리면 한 5만 원 하겠죠.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 200나리. 그다음에 달달이 내면 20나리씩. 20나리씩 냅니다. 그리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00나리인데 만약에 조지아에 계속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게 디스카운트가 마일리지가 쌓여서 디스카운트 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카드를 만들면 아주 쉽게 계좌를 개설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내가 조지아에서 개설했다. 근데 만약에 가족이 한국에 계시다.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계좌를 가지고 돈을 환전을 하는데 은행은 시중에 환전소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차이가. 그래도 나는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럼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라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로 바꾸신 다음에 그걸 인터넷에서 바로 또 데포짓, 즉 적금에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뺄 수도 있고 또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비자 마스터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용됩니다. 대신 비자 마스터하고 연계돼서 사용하지만 신용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할때 주로 해주는 게 일단은 유로, 라리가 되겠죠. 조지아니까 라리, 달러, 그다음에 유로 이렇게 세 가지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루블도 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 파운드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달러 계좌와 라리와 유로 계좌가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보내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다. 그러면 한국에 뭐 세무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이 왔다. 그랬을 경우에 종종 간혹 여기가 이제 뭐 NOW, KNOW 뭐 이래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불법 자금,
검은 돈, 검은 돈들의 세탁을 막기 위해서 네가 무슨 근거로 해서 이 돈을 벌게 됐는지, 어떻게 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갖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종종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던 거라든지 뭐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내가 수입원을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 달러로 계속 생활을 했어요. 이자로 라리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이 돈을 다시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보낸다. 네, 그것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프라이빗이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서류 필요 없이 바로 송금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아서 송금을 한다든지 회사로 돈을 보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무슨 이유로 돈이 가는지에 대한 인보이스만 있으면 회사의 경우는 되고 개인의 경우는 아무 자료 없이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 뭐 몇만 불씩 보내고 몇만 불씩 받고 뭐 몇십만 불씩은 아니지만 그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 저희가 그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물론 이제 그건 다 대부분 회사로 하죠. 그리고 일부는 또 손님들이 개인으로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의 호텔, 차량, 아르메니아의 또 호텔,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다가 다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금에 대해서 뭐 늘 하고 있고요. 이 다 대부분 그냥 인터넷 뱅크로 다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크가 생각외로 서비스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MS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디지패스 뭐 이래가지고 또 그 우리나라 한국에 뭐 이렇게 번호 주는 거 그런 비슷한 시스템 그런 거로 해서 그때그때 번호를 찍어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2008년의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거의 뭐 800만 불 가까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뭐 몇만 불씩 뭐 이렇게 송금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아무 지장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로 송금, 그 다음에 출금, 한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출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세금 0%다. 그리고 통장 개설만 하면 언제든지 적금을 볼 수 있습니다. 데비트 머니라 그러죠. 예, 정기 적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적금인지 예금인지 그 표현이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그래서 장기로 묶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자를 달달이 받아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가 더 높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은행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그걸로 수익을 받으시는 게 좋다. 뭐 저야 지금 이제 15년 됐으니까 여기서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되고 또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스키 투어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11월서부터 3월까지 뭐 10일 거의 한 4개월 이상이죠. 한 5개월 가까이 이가 비수기가 됩니다. 4월 뭐 중순 넘어서부터 4월 말경서부터 팀이 시작돼서 10월 말쯤에 거의 끝납니다. 팀들이. 그래서 그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코워킹 사무실을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내년서부터 한국 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서 바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빠지는 것도 대부분이 5월, 6월 그리고 뭐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또 몰려 있습니다. 손님들 오는 시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사업을 진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퇴해서 오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여기서
하시지 말라는 거 또 하나 또 찍어서 올리겠고요. 하나씩 또 좋은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 목표가 이번 달에는 3,000명 그리고 올해 안에는 구독자를 한 5,000명까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찍고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